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이인극 페스티벌 별이 빛나는 밤에 연출을 맡은 신동인입니다. 네. 예, 저는 이번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태우 역할을 맡은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서 빈센트 반구 역할을 맡은 문경태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랑 그 동생 태호랑 실제로 뭐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영혼의 편지라는 책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해서 프랑스의 아를도 가고 뭐 오베르 세주아즈에서 갔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학 때부터 연극하면서 되게 실패라는 거를 많이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요령을 폈던 것 같아요. 연극을 지금까지 하면서. 근데 제가 알고 여태까지 좀 공부한 고흐는 정말 수많은 실패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빛나는 태양이 그 유화물감을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 붙었지만큼 끊임없이 한 번도 성공한 게 없더라고요. 뭐 그게 가족 관계건 그렇고 직업에서 그렇고 또뭐 여자 관계, 동생과의 관계, 다른 친구와의 관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그냥 실패로 점철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물론 미술이 아니라 연극하는 사람들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뭐 젊은이들이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대학 다니기도 힘들고, 또뭐 졸업하고도 뭐 취업이나 뭐 직장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라 그러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뭐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저희 아버님의 신조가 인생 뭐 있냐는데, 진짜 멋지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신념을 갖고 요즘 젊은이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관객들이 이걸 보시고 좀, 야,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있었구나. 조용필 노래처럼. 그래서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두 형제 간의 그런 우정이나 이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 태호라는 역할인데요. 빈센트의 동생이고, 형의 일을 돕고, 형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그러면서도 태호는, 저는 이 역할의 그거를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대본에 써놨는데, 태호도 굉장히 힘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족도 생각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일을 사랑하고, 형을 좋아하고, 형을 동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아끼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예, 빈센트 반구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작품에서 저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고흐라는 화가가 너무나 큰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명작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태호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고흐가 끊임없이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해준 태호와에 대한 관계, 그리고 사회와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아의 가장 큰 자아에 대한 관계들,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패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요. 실패가 곧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감탄하면서 볼수 있는 그림들, 좋은 큰 아까 뭐라고 하죠? 명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볼수 있음에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